안녕하세요, 홍사은입니다. 오늘은 엄청 매운 카레와 돈가스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카레 좋아하시나요? 저는 매우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진짜 맛있는 카레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매콤 비프 카레인데요,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만 하면 간단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맛은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다양한 복합적인 맛이 나면서 매콤한 게 김치 없이 밥만 준비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카레였습니다. 저는 세트로 주문을 했는데 이렇게 콘스프도 같이 주더라고요. 요건 저도 아직 안 먹어봐서 이따가 먹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카레를 먹다 보니까 생각나는 돈가스가 있었는데 바로 300돈 돈가스입니다. 지난번에 아이들 데리고 가서 먹어봤는데 아 진짜 맛있긴 한데 조금 느끼해서 아쉬웠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매콤한 카레랑 같이 먹는다면 너무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치즈 돈가스, 안심 돈가스, 등심 돈가스까지 다 준비를 했고요. 함께 먹으면 맛있는 소스들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돈가스가 진짜 부드러워서 이따가 소리 들어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거든요. 자, 그러면 식기 전에 얼른 돈가스부터 썰어보죠. 등심 돈가스 먼저. 우와, 와, 와. 자, 그러면 얼른 먹어보죠. 일단 스프 먼저 먹어볼까요? 근데 뭔가 막 엄청 고소한 그런 느낌보다는 진짜 그냥 진짜 옥수수를 막 갈아서 먹는 것 같은 그런 맛이네요. 옥수수 크림 스프인데 옥수수가 한 70 되고 크림이 30 정도 되는 느낌. 와, 진짜 부드러워. 너무 부드러운데? 아니, 맛있다. 안심, 등심 둘 다 엄청 부드럽거든요. 근데 이제 등심은 먹다 보니까 지방 덩어리 같은 층이 딱 씹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 요소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안심이 더 맛있는데 치즈. 아, 근데 이거 카레 진짜 맛있습니다. 아니, 오죽하면 제가 카레 먹방을 잘 안 찍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번에 우연하게 먹어보게 됐는데 아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다 해가지고 이번에 촬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주 매운 카레라고 강조를 하는 게 아니, 이거 여기 보면은 그 고추 3개 중에 하나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매운맛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 사기입니다. 이게 약간 매운맛이면은 어느 나라 사람 기준, 한국인도 이거는 진짜 맵거든요. 신라면과 불닭볶음면 그 한 중간쯤에 있는 그 정도 맵기입니다. 소스 하나 더 부을게요. 근데 사실 제가 이 돈가스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애들이랑 같이 돈가스 먹으러 갔는데 되게 맛있는데 좀 먹다 보니까 느끼해서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요 매장에서 파는 카레는 또 되게 달달한 카레예요. 매운맛이 없는. 그래가지고 매장에서 먹다가 카레를 찍어 먹어도 아 느끼한데 이런 느낌이 가시질 않았는데 이 카레를 딱 먹자마자 이거를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빡 든 거지.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아까 밥이랑 먹을 때만 해도 엄청 매운맛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근데 돈가스랑 같이 먹으니까 약간 매운맛이 되는데요? 아, 참 카레는 어떤 맛이냐면 소고기 카레인데 되게 좀 고급진 느낌의 소고기 카레입니다. 그래서 그냥 밥이랑 딱 얘만 있어도 그냥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었고요. 뭐 그래서 사실 가격이 엄청 저렴하진 않거든요. 근데 한 끼 식사로 나 카레 맛있게 잘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 저는 아주 괜찮았습니다. 짠! 잘 먹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냥 집에서 밥 먹다가 아, 이런 조합으로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겸 이렇게 촬영을 해봤는데요. 대만족이었습니다. 사실 그 300돈이 되게 부드럽고 막 하는데 좀 먹다 보면은 아, 좀 약간 기름진가? 느끼한가? 싶은 게 아, 개인적으로 느꼈던 좀 단점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주 매운 카레랑 함께 먹으니까 궁합이 아주 찰떡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카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요 카레도 한번 드셔보시고요. 또 돈가스 좋아하시면은 요거 드실 때 같이 요렇게 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돈가스를 먹을 땐 매콤한 카레와 궁합이 끝내줘. 느끼함을 잡아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해주거든. 엄청 든든.